희극자 감기 매듭입니다. 왼쪽으로 두 번, 오른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. 가로로 잡은 끈 세로로 올려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. 가로에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잡고요. 왼쪽에서 들어와서 고리를 감고 나갑니다. 이제 여기 세로들 다 내워줄 건데요. 오른쪽 끈으로 두 칸만 채워 메워주겠습니다. 다시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메워주고요. 마지막 끈은 노란색 보조끈으로 채워주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요. 해줍니다. 그러면 우선 빠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리해 줄 건데요. 여기는 조금 이따 살려줄 거고요. 그러면 여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려줄 거고요.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도 되겠죠? 그러면 앞으로 와서 노란 고리는 이렇게 될 거고요. 파란 고리는 이렇게 담고 손가락에 끼워주고 분홍 고리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. 우선은 노란색 앞줄로 풀어서 분홍으로 감고 다시 앞줄 올려서 고정해 주고요. 왼쪽 고리 들어오는데
안 돌아도 되고요. 이렇게 싸주고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매듭 됐고요. 정리해서 이 친구는 살짝 노란 금붓이하고 꼬리 왼쪽에 잘 잡고 오른쪽 근으로 세 번 새롭게 감아줍니다. 가로 끈은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주고요. 육자고리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고정해주시고요. 왼쪽은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여기 세로들 사이사이 정리해 줄 건데요. 노란 끈 먼저 정리해 줄게요. 이렇게 들어오고요. 얘네들 살짝 잡고 뒤집어서 뒤쪽 부분도 이렇게 라인 정리해 주고요. 얘네들 다시 살짝 앞으로 돌려잡고 이쪽을 고리는 필요 없고 첫 번째부터 오른쪽에서 들어가겠습니다. 다시 살짝 뒤집어서 들어오고요. 다시 앞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요. 다시 뒤집어서 들어옵니다. 이러면 이제 이 부분 분홍끈으로 대신 올 건데요. 답비를 이용해서 좀 남겨줄 거고요.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그러면 노란 끈 채워줬기 때문에 노란 부분 빼주고요. 여기까지 풀릴 것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리해주고 가겠습니다.
그러면 정리는 다 됐고요. 위쪽이 지금은 너무 보기에 기니까 꼬리는 조금만 남기고 끈이랑 고리랑 왼쪽 고리 준비되었고요. 고리를 풀어서 앞에서 감고 세로로 세워주면 왼쪽 끈이 들어와서 고리가 나갑니다. 한 번 더 반복해주기 위해서 우선 짧으니까 조금 더 가져볼게요. 뒤에서 연결된 끈으로 풀고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. 매듭은 다 됐고요.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.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. 거꾸로 세워 잡으면 완성입니다.